네, 이런 와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막판에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러 경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필요하다면서 노골적으로 요청하기도 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부처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지역구 예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작 경찰서만 신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신축을 위한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는 매년 반복됩니다. 전통시장인 인천 간석자유시장 옆입니다. 현재에 있는 이 부지에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빌라까지 부숴서 2층짜리 큰 공영주차장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 19억 원가량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 산자위원장인 윤관섭 의원의 요구로 11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상인들은 환영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라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나이 먹었는데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구의 주차장 사업 증액 요청은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위원장 찬스가 아니냐는 지적에 윤 의원 측은 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증액이 필요해 지역구를 위해 노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임위 회의록에서도 위원님들이 넣어놓은 예산이라거나 우리 지역구의 예산을 늘려달라는 노골적인 요청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막판에 무리하게 들어간 예산들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용 예산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